안녕하세요, 부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서울에 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남부터미널이고요. 바로 성수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남부터미널역에서 성수역을 가려면은 한번 갈아타야 돼가지고 교대역에서 내렸어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려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드디어 성수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 출구로 가라 그래서 해당 카페를 봤더니, 아니 오늘 휴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설마 했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근처에서 커피 좀 마시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카페 안에서 뷔페단이라 그래서 게임 관련 합격이 돼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뭔가 서울에 오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현재 시간 6시 반이 돼서 입장을 받는다고 하네요.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길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3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과자들도 되어 있네요. 나야겠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된대요.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 같고, 캠페인은 이제 게임을 즐기고 사랑하는 크리에이터가 모여서 게임 패스에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캐릭터를 작성하며 함께 성장을 한채라고 합니다. 캐릭터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왔습니다.